얘네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막 주니까 먹겠다고 난리 났는데, 요 안에서 엄마다 2호, 예전에 11마리 성공적으로 보아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쥐한테 새끼를 다 잃고 두 마리만 남겼던 그 엄마닭 2호가 그때 충격으로 한 1년 넘게 부화를 안 했어요. 그러더니 어제부터는 또 이렇게 부화를 하려고 자꾸 앉아 있네요. 한번 또 끄집어내 보겠습니다. 어저께 내가 아무리 끄집어내려 해도 얘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. 얘도 지금 봐. 얘는 이러면 이제 이거는 부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아무리 땡기도 나와 나와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. 알 있나? 알도 없는데 빨리 또 청개닭을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부화를 또 시켜야 되겠습니다. 엄마닭 이어도 모성애가 엄청 강했는데, 그치? 괜찮아. 알 빨리 사서 부화시켜 줄게. 응? 엄마닭 2호야, 이제는 트라우마가 없어졌어? 응? 이제부터 부화도 하려고? 알았어. 지금은 나와서 운동해. 알도 없는데 왜야 안에 있어? 응? 일로 나와. 빨리 나와. 일로 나와. 알 사가 온 다음부터 해. 이렇게 끌어내도 안 나와. 이렇게 끌어내도. 알았어. 빨리 나와. 응?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자, 빨리 나와. 그렇지. 그렇지. 빨리 나와. 발을 이래 밀어도. 오야야야야 떨어졌다. 엄마닭 2호는 한때는 그 털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이놈 이러다가 이거 살겠나 싶었는데, 그래도 새털이 다 나오고 하더니 지금도 털이 그렇게 아주 건강하진 않네. 근데 또 부화하려고 우리 여 안에 잔디를 요렇게 깔아놔가지고 폭신폭신하고 좋아요. 나는 요 꼬꼬가 무서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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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, 내한테 온다.